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32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방 부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조금 전까지 인트로 영상과 현관, 그 다음에 거실 발코니 부분을 좀 같이 둘러봤어요. 이번 이제 주방과 다이닝, 다용도실 이렇게 세 군데를 좀 볼 텐데요. 우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을 금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이곳이 기역자형 주방이었습니다. 후두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기역자로 이렇게 주방이 있었고요. 기역자형 주방이었던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자형의 주방으로 전체적인 주방의 구조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 구조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사 전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일단 충분하게 확보하는 게 우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 고객의 주방에서의 사용하는 그런 동선이나 행동 패턴을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상부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면에 보여지는 냉장고 상부 공간에 들어가는 정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전체 하부장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지금 하부장의 길이가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자세히 제가 이따가 풀어드리겠지만 저기 보여지시는 일자형 주방,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대면형 주방, 일자형 주방, 그 다음에 또 실은 덧붙여서 싱크대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형 식탁의 경우는 실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덩어리가 상부장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 수납 공간은 기존의 수납 공간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싱크대가 기역자로 되어 있었고 실제 하부장의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상부에 후두 들어간 나머지 상부장 들어갔던 공간을 지금 밑에 보여지는 이 하부장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실제 수납 공간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수납 공간은 이렇게 밑으로 실제 하부로 좀 다 몰고 상부는 파격적으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고의 위치였어요. 냉장고의 위치가 중간방 앞쪽으로 이렇게 좀 두툼하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쪽에 식탁을 놓기가 상당히 애매한 평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의 위치를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32평 주방의 구조를 실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구조 변경, 예를 들어서 온수, 냉수, 하수도 배관을 변경하게 되면 실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좀 더 플렉시블하게 평면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있는 지금 현재 비스포크 삼성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거 자체가 실제 벽면에서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인 양문형 냉장고처럼 뒤에 들어가는 뎁스 자체가 대단히 깊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지금 70c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옆면에서 봤을 때도 기존에 있는 장과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일랜드 하부 공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충분하게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통로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전 사진을 혹시 보셨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정면에 있는 저 창이요, 원래는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쭉 길었어요. 실제로 지금 저 냉장고 뒤편에 그 창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호를 저희가 2등분을 했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중창 하나, 이쪽 면은 고정창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위치도 딱그 어떤 동선을 맞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하기 좋게끔 그 주방의 중심에 위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이제 이 공간 안에서는 김치 냉장고를 놓는 거는 꿈에도 못 꾸죠. 실제로 공간 자체가 여유있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다용도실 파티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그래도 지금 같이 들어가서 보면요. 정면에 있는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일러가 바로 왼쪽 측면에 이쪽 문까지 달려있는 이쪽은 보일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이설 작업을 해서 저 안쪽으로 몰고 이쪽에 김치냉장고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이제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탁기 문제 해결했다는 거는 저 후반부에 다용도실 편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필요한 좀 필수적인 그 가전제품인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그 어떤 배치가 좀 안정적으로 그 고객님의 동선에 맞게끔 지금 보시면 냉장고 바로 오른쪽에 그 터닝도어를 통해서 나가면 바로 안쪽에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동선도 충분히 편리하게끔 이 일자 동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설계는 정말 충분하게 고객과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야만 고객의 어떤 삶의 패턴과 그 다음에 원하시는 취향,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탁의 위치입니다. 식탁의 위치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쪽에 굉장히 널찍한 거의 6인용 식탁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다이닝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영상에서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이 공간 자체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디자인을 했지만 안쪽으로 수납과 싱크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 몰아주고 바로 이쪽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드려서 네, 이렇게 좀 보면 공간이 대비되게 느껴지시죠? 네, 이래서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이번에 홍제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번 현장에서 조금 더볼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우선 바닥 같은 경우 보시면 거실에서 타고 오는 헤링본 강마루가 그대로 가다가 주방 구간에서부터는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보여지는 이 하부장.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케아 제품으로 이번에 시공을 했는데요. 사재와 그 이케아를 섞었던 사례입니다. 하부에 들어간 전체 장은 이케아로 다 시공을 하긴 했지만 보시면 냉장고 상부에 들어가는 거는 냉장고 폭만큼 동일한 사이즈가 이케아에 있질 않아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재 가구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건 도장 제품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하부에 있는 이케아 장과 상부에 있는 사재 장이 색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실제 사재 가구와 이케아 가구를 좀 섞어서 디자인을 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판, 저희 고객님께서 굉장히 처음부터 꼭이 상판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상판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이 상판에 대한 장단점과 어떤 간략한 모델명 같은 거는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용도실에 보일러실 위치 변경하면서 세탁실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영상 마지막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부분들은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공간부터 주방을 통해서 다용도실까지 쭉갈 건데 그 과정에서 간단하게 모델명이나 제품 같은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이 조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조명의 이름은 라펠 6등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이비, 그레이, 골드. 그 중에 하나인 골드가 식탁에 들어가는 조명으로서 이렇게 전체적인 포인트가 되게끔 디자인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식탁 사이즈하고도 밸런스가 맞게끔 고려해서 위치와 사이즈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이닝 구간은 보시면 하부 마감이 거실과 동일한 구정 강마루 헤링본 시공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식탁까지 오면 상당히 균형감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촬영할 당시에는 그 식탁이 없어서 그 느낌까지 같이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일랜드 싱크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아일랜드 식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싱크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가로폭부터 한번 간단히 볼까요? 좀 상당히 넓은데 제가 이걸 줄자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로 사이즈가 무려 1m 하고도 5cm가 더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실제 이케아 상판의 그 최대 폭인 63cm를 하고도 추가적으로 41cm를 더 확보를 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일랜드 장이 왼쪽은 이제 싱크대 개념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하부에 수납도 하면서 실제 그 식탁 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도어 디자인부터 좀 같이 보시면요.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이케아의 보드빈 제품이고요. 컬러는 오프 화이트라고 합니다. 실제 내부 깊이도 충분히 좀 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측면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측면도 지금 이렇게 세단으로 서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두 칸, 왼쪽에 두 칸.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드바 황동 가구 손잡이라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케아 제품을 쓰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주문을 해서 설치를 한 제품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손잡이도 최근에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시공해 본 사례인데요.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모서리가 또 이렇게 라운드가 져서 아시겠지만 황동 제품의 손잡이가 위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손잡이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경첩 자체가 국내 사재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경첩이 들어가서 이렇게 도어가 열리는 것도 많이 열리고 또 이렇게 닫히는 것도 좀 이렇게 댐퍼 기능이 충분히 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이제 이게 모듈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되는 사이즈와 안 되는 사이즈가 조금 분명하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섹션에서 바로 이제 상판이 좀 작고 보이는데 이 상판 제품을 설명드리면 이 상판 같은 경우는 이케아의 바르카보다라는 상판입니다. 실제 원목은 아니고요. 무늬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판입니다. 실제로 이케아에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상판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걸 만약에 원목으로 집성을 해서 이렇게 쉐브론 타입의 그 상판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인건비와 공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케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줘서 디자인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좀 재밌는 걸 좀 말씀드리면 보통 싱크대 상판의 길이가 63cm가 되고요. 여기는 41cm짜리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을 하고 나서 실은 나머지 이 정도 남은
그 원목 선반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버리지 않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거실 쪽 선반에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무늬목 일자 선반이 TV 밑에 이렇게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활용을 해서 디자인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이제 메인 싱크볼 구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번에 공사할 때 자재 같은 것들이 수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백조 싱크볼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백조 싱크볼이 좀 수급이 되질 않아서 한스라고 하는 제품의 그 싱크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싱크볼 자체가 핫조 싱크볼과 한스가 동일한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크볼은 지금 사각 싱크볼로 사용을 했고요. 본 제품 같은 경우는 한스 싱크볼 ESL 4078RQ 제품으로 했고요. 지금 요 하부에 들어가는 이 싱크 배수구 뚜껑 같은 경우는 스텐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같은 경우는 모던 크롬 원홀 거위 목수전으로 시공을 했고요. 당연히 앞부분이 이렇게 잘 빠지고 뭐물 나오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모던해서 전체적인 이 싱크볼과 디자인이 잘 어울린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하부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하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지금 식기세척기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여기서 열어서 바로 이쪽으로 넣게 되면은 설거지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측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 싱크볼 하부 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시겠지만 많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성 자체가 떨어져서 현재는 비워둔 상태고요. 추후에 고객님께서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 분쇄기나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 이게 좀 같이 시공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이 보일러 분배기 정면에 보여지는 이 보일러 분배기와 상부에 있는 온수 냉수 배관,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물 빠져나가는 하수도 배관까지 총 4개의 배관을 기존에 있던 저 오른쪽 측면에 이쪽에 위치해 있던 것을 전체 다 바닥을 이렇게 까서 여기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이 공사가 좀 상당히 큰 공사라서 고객님들이 구조 변경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지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감이 없으시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정말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얼마 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대신 큰 맥락에서는 좀 캐파를 잡아드리면 온수, 냉수, 하수도, 그다음에 보일러 분배기 이네 개의 배관이 이동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비용이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그 배관을 철거했을 때 기존의 배관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공사비의 측정이 좀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남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랍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정말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을 넣어놓을 공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공간도 그 서랍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동일한 패턴이 실은 바로 뒤편 후두 구간에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양념통 서랍 레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긴 것들이 쭉쭉쭉쭉 들어가야 되는 어떤 형식이고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안쪽에 좀 깊이 무언가를 넣을 때또 이용할 것 같아서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둘다 서랍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쪽은 서랍으로 하고 한쪽은 여닫이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부분 아일랜드 쪽 조금 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사하면서 요즘 계속 이어서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제 세제통 이케아 제품에 크니센 제품 같이 이렇게 시공 같이 해드렸고요. 더불어서 그 싱크대 상판에 르그랑 제품을 시공을 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상부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콘센트이고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가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구간에 하나, 바로 뒤쪽 구간에 하나 두 개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고정적으로 쓰는 가전제품의 경우는 공사할 때 같이 다 그 매입을 해드렸어요. 보시면 냉장고 뒤편에 그 콘센트는 별도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들어가는 구간 같은 경우도 안쪽에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그 분쇄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쪽 하부에도 이렇게 콘센트는 미리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면에 그 가열대 구간 쪽은 그 인덕션 부분에는 이제 별도로 전기 차단기를 만들어서 저기 보시면 전기 공사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밥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밥솥에 필요한 전기 콘센트가 안쪽에 이렇게 매입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전자레인지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도 역시나 콘센트 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열대 구간에 있는 이제 하부장의 구성은 한번 같이 보시면, 오른쪽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념장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을 했고요. 그 옆면에 있는 것은 이제 서랍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천천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측면도 서랍.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서랍으로 구성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상부에 있는 밥솥 장을 빼고 나면은 하부는 전체가 다 서랍으로 구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가열대 구간에 들어간 그 싱크대 구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그 쿡탑 같은 경우는 그 지멘스의 인덕션 제품으로 넣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덕션이다 보니까 그 인덕션 전용 그 냄비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화력이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많이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EH651FDC12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상부에 있는 칩니우드 같은 경우는 하츠 제품으로 NCH90S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벽 타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저희가 많이 쓰는 벽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100x200짜리 무광 화이트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매진은 이제 비둘기색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일랜드 식탁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타일 작업 자체는 보시면 보통은 이 가열대 끝나는 구간에서 끝나지만 이 싱크대 구간도 하나의 이제 주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벽면에 타일이 그대로 다이닝 구간이랑 딱 분리되는 기점까지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측면에 머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는 와인 컵 거리를, 이건 이제 저희가 구매한 건 아니고 고객님께서 갖고 오셔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그 새로 인테리어 하시면서 가전제품을 사야 되는 경우에 그 삼성이나 LG에서 이제 세미 빌트인이나 폭 자체가 이제 600, 막 1000 이렇게 깊은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 650, 700짜리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으로 만약에 가전제품을 냉장고를 구입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조금은 특별한 그 주방을 선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냉장고 새로 구입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그 부분을 인테리어 하는 이제 실장님들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 후드
상부 부분이 좀 마감이 지저분해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정면으로 딱 시공이 돼서 이쪽이 구멍을 뚫어서 바로 뽕 나가면 되는데, 바람이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타공 같은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그 후드가 나가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꼭 재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탁 그 십리호드 형태가 그대로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은 완성도적인 면에서 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공사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좀 하라는 대로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다 보면 공사하는데도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냉장고 같은 경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비스포크 제품을 넣긴 했지만 추후에 또 새로운 이제 분이 이제 이사 오거나 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해서 좀 위에 공간은 조금 여유 있게, 일반적인 냉장고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정 조명 부분 좀 설명드리면,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아르텍 원통 직부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이 그래도 괜찮아요. 천장에서 쭉 내려온 것 치고. 조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좋은 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제품들을 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치동 쪽에 있는 그 콘란샵 가보면은 조명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조명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런 조명은 이제 한두 개 포인트로 가고, 되도록이면 그 바탕면이 되는 조명들은 이렇게 좀 가성비 좋고 사용성 좋은 제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의 색상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이닝 구간까지는 보시면 이제 전구색으로 했고요. 이게 색깔 차이가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대비되게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칠은 전구색이고요, 오른쪽은 주황색입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따뜻한 빛깔의 조명이고, 여기는 약간 쨍한 흰색의 조명입니다. 일부러 이제 그 안쪽 식탁 구간은 화이트 가구도 들어가고, 요리하실 때 조금 더 환한 컨디션에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명을 좀 다르게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케아 상판 관리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케아 상판뿐만 아니라 그냥 원목 상판 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상판의 경우는 무늬목이다 보니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공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첫 번째는 이제 주변에 이 싱크볼 주변에 만약에 물이 묻는다고 하면,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제 막 물이 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최대한 빠르게 그 주변을 닦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뜨거운 것들이 혹시 뭐 이렇게 냄비 같은 거나 뭐 후라이팬 같은 거를 바로 올려놓게 되면 변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시공과 관련된 건데, 세 번째는 이 상판을 잘라서 이 싱크볼을 이렇게 위에 얹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는 이거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자세히 보면은 튀어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판에 싱크볼이 얹혀졌기 때문에 위로. 그래서 실은 이 모서리가 몇 미리 되진 않지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이쪽 부분을 좀 둥글둥글하게 마감해 드리기 위해서 실리콘 처리를 좀 해 드리긴 했는데, 이런 구간들이 상대적으로 원목 상판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영상에서 좀 보여지시죠? 약간 이렇게 지금 반딱반딱한 이 광,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객님 오시기 전에 미리 이제 칠을 해놨는데, 이 바니쉬 오일을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현재 이케아 같은 경우는 이케아에서 이 상판 팔 때 같이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원목 같은 경우도 이제 원목을 관리하는 바니쉬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오일을 바를 때 주의할 점인데, 이게 그 무늬목이기 때문에 저런 바니쉬 작업을 할 때도 그 바니쉬를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으면 안 돼요. 부으면 실제 바로 떨어지는 그 구간이 이 색깔 자체가 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할 때 주의할 사항이, 저 오일에다가 천을 오일에다 붙인 다음에 오일을 갖다 위에 이렇게 바르는 식으로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니쉬 작업을 할 때 오일액을 그 상판에다가 바로 부으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음매 구간이나 실리콘 마감된 구간은 색을 너무 많이 칠하게 되면은 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싱크 볼과 싱크 상판과 만나는 구간에 이렇게 약간의 실리콘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지금 이건 크게 두 개의 상판을 붙였기 때문에 이 상판과 이 상판 사이에도 실리콘이, 투명 실리콘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판과 벽이 마감이 되는 이쪽 모서리에도 실리콘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그 바니쉬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실제로 변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런 부분은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칠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목 상판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실은 인조 대리석 상판도 원래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김치 국물 떨어지거나 카레 국물 떨어지면 색깔 변색되는 것들을 꾸준하게 관리해 줘야 되고 오일도 발라 줘야 되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고객님들이 그 관리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그런 어떤 건물 혹은 집을 유지 관리하는, 기능적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차례차례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바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어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터닝 도어로 밀폐가 될 수 있는 도어로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터닝 도어의 역할 자체는 기본적으로 샤시 역할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어의 그 방향을 위로 올리게 되면은 밀폐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사용 설명 자세히 나와 있듯이. 네. 밀폐가 되면 조금 더 이제 공기나 외부 소음 혹은 냄새 같은 것들이 차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다용도실 구간 같은 경우는 ABS 도어나 방화문 같은 걸로 하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터닝 도어로 이제 이번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보일러실이었던 공간을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그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다 오른쪽으로 옮기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많았겠죠. 기본적으로 이 도시가스 배관을 여기까지 다시 끌어왔고요. 기존에 있던 이곳에서 쭉 배관이 이렇게 연결 작업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는 도시가스 배관 이동 작업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일러에는 배관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찬물이 하나가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그럼 찬물이 하나가 들어오면 따뜻한 물이 나갑니다. 그 따뜻한 물은 이제 싱크대, 세면기, 샤워기 그곳에 이제 따뜻한 물을 제공해 주고요. 나머지 2개는 이제 보일러 바닥 난방관에 필요한 그 분배기로 따뜻한 물이 내보내주고, 하나는 다시 식어졌던 물은 다시 올라와서 데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2개는 난방관, 하나는 냉수, 하나는 옹수, 이렇게 총 4개의 배관이 있는데, 이 4개의 배관도 기존에 보일러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보일러실에 있던 거를 여기 있던 거 철거를 해서 저쪽까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 자체는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보일러를 옮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이렇게 가스 공사 혹은 뭐 배관 공사들이 굉장히 같이 파생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천정에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후두 구멍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원래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또 지금 보시면 정면에 있는 이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예전에 여기를 이제 세탁실로 쓰라고 건설사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보일러실 하부 공간을 좀 보면요. 실제로 한 70cm 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고서 고객님께서 이제 세탁기를 이 사이에 넣으려고 하면 사이즈가 보통 막 77cm 되는 세탁기도 있습니다. 용량이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를 들어 이쪽부터 이 안쪽까지 공간은 보일러한테 내주고 아예 우리는 앞으로 당기자 라고 제안을 해서 보시면 하부 바닥을 이렇게 더 드려냈습니다. 단차이 나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 보일러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쭉 빼서 이쪽에다 세탁실을 놓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이제 왼쪽에 하수도 배관도 해놨고 상부에는 이제 온수냉수 세탁기용을 쓸 수 있는 배관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다용도실 공간도 작다면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공간의 성격에 맞게끔 김치냉장고 구간, 보일러 구간, 세탁기 구간까지 딱 빼고 나서 남는 구간은 오로지 이 현관 여기서 다니는 통로 정말 좁은 공간 하나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김치냉장고, 정면에는 세탁기, 상부에는 세탁건조기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래된 32평 아파트 공간을 군데군데 정말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최신 제품들이 다 들어가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세탁건조기, 뭐 식기세척기, 음식물 분쇄기, 인덕션,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각 요소 요소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식탁 공간이 없는 공간까지 이렇게 잘 무사히 맞추면서 주방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내용이. 그래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혹시나 제가 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방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고 이제 이어서 침실 부분하고 욕실 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